안녕하십니까, 윤호입니다. 윤호의 도전 리얼 버라이티 브이로그. 오늘의 주제 이야기는 차량 준비 만땅 준비 끝 입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은 제가 군대 있을 때 저는 155mm 포 견인포를 썼던 포병이었습니다. 그때 주특기로 할 때 손 땅 만땅 준비 끝 이러면서 이렇게 당기고 조이거나 평각 사각 이런 거 할 때 주특기 하기 전에 하는 말 구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에게 맞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구호를 했어요. 촬영 준비 만땅 끝. 예, 촬영 준비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촬영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 짜잔, 여러분 아시죠? 제가 며칠 전에 11번가를 터내서 A80이라는 공기계 폰 촬영 장비를 시원시원하게 스크린이 시원한 공기계 폰을 구매를 했었죠. 이제 부가적인 것들을 야금야금 촬영 장비를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되게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촬영 장비 하면 뭐니뭐니죠, 장비빨 아니겠습니까? 남자들의 집안에서의 로망은 뭡니까? 공구함이죠, 공구함.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촬영하기 위해서는 뭐 그렇게 비싸게끔 돈이 들어갈 만큼 돈은 많지는 않지만, 솔직히 저는 원래 디지털 카메라나 디카 위주로 살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아무리 싸봤자 100여만원이고 비싸면은 2-300만원이 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게 전실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A80이라고 하는 공기계 폰이었습니다. 화면도 구성도 시원시원하고 좋았는데, 이 폰이 좀 아쉬웠던 게 SD카드로 지원을 해서 확장을 해서 저장공을 늘릴 수 없다는 점. 또 하나는 그래도 좋은 점이 있었어요. 화면은 시원시원하게 보기 편했다고 하는 거. 근데 단점이 하나 뭐였냐면은 촬영 시간이, 녹화 시간이 21분 58분이면 끝이 났다 이겁니다. 그 대신 이어서 나눠서 따로따로 분할로 될 수밖에 없었고, 그거를 이제 편집으로, 편집 기계로 합쳐야 되는 거거나 혹은 삭제하는 부분을, 구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를 제가 잘 몰라서, 최근에 그것 때문에 노트북이 또 스파이어 멜웨어라거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이번 기회에 또 제가 윈도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윈도우 7 위주로 많이 방송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윈도우 10으로 노트북을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겸해서 또 한번 돈이 또 들어가는 상황이 펼쳐진 거죠. 그래도 아무튼 공기계 폰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이제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게 뭘까요? 인터넷을 또 많이 검색을 해보니까 뭐 짐볼이라 그러나? 그 운동할 때 쓰는 둥그란 볼, 짐볼 말고요. 카메라를 이리저리 움직여 손잡이에 붙잡고 흔들려 봐도 뭐 삼각대 같은 그런, 셀카봉 같은 그런 짐볼 말이죠. 그런 걸 좀 사려고 하는데 그것도 생각으로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생각으로 그거는 뭐 필요성을 많이 못 느낀다고 사람들이 많이 추천을 많이 해주는 편이더라고요. 인터넷으로 많이 여기저기 알아보는 리뷰들을 보니까요. 있으면 또 좋기도 했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제일 먼저 사은품으로 딸려온, 제일 이렇게 일단 1순위로 제가 구매를 해야 될 게 사은품으로 딸려온 젤리 케이스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제 이 A80이 요 윗부분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들었다 나왔다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보호를 못 해주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11번가에 다시 가가지고요, 여기 여러분 보시죠? 하드 케이스 슬라이딩 범퍼가 달려있는 하드 케이스 위에까지 그거를 보호해줄 수 있는 케이스를 일단 월요일날 넣었어요. 11월 9일날요 왜냐면 이때 당시가 11번가가 따르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파도타기로 해서 들어오면은 11월 11절 데이라고 해서 그거에 맞춰서 할인 행사를 엄청 많이 해주고 있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이때도 한번 파도타기에서 들어왔더니 얘는 가격이 좀 저렴해서 그런지 할인이 안 붙었더라고요. 좀 그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젤리 하드 케이스로 받쳐줄 젤리 케이스를 버리고 하기 위해서 이거를 월요일날 주문을 넣었고요. 어이씨, 모기가 많네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된 거거든요. 제 이 A80 전용 케이스인데, 얘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바깥쪽에 있는 케이스를 보호해주길 원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뭐 셀카를 찍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위에 부분까지 덮어주면 좋잖아요. 그 A 시리즈가 좀 아쉬운 게 또 뭐였냐면은,
방수 방진이 안 되더라고요. 그 비 오는 날에는 좀 차량이 좀 에바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방수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방수는 안 되지만은 그래도 케이스가만 해도 그래도 주변을 둘러싸주고 있으면은 좀 그나마 비 오는 데 있어서 좀 피할 수는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처음에 빨간색으로 살려고 했는데요. 그냥 파란색으로 사기로 했습니다. 아, 빨간색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파란색 계열로 해서 주문을 오더를 넣었고요. 또 이것 때문에 택배가 전날 시키고 돈을 붙이면은 그 다음날 또 올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그랬죠. 근데 요즘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택배 오는 속도가 하루 더 걸려서 이틀 후에 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화요일날 삼각대도 진짜 심사숙고했어요. 처음에는 좀 저렴한 거 사자. 그래서 원래는 11번가에 가가지고 5,000원짜리 삼각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원래 살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왕 사는 거면은 삼각대 좀 그렇다고 너무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름신이 또 발동이 된 거죠. 이거는 화요일날 주문을 또 넣었습니다. 이거는 파도타기에서 들어갔어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얘네는 배송비를 또 따로 받더라고요. 그래서 배송비를 포함해서 2만 400원을 또 지르게 되었죠. 그래도 파도타기에서 들어가니까 그래도 조금은 할인이 됐습니다. 500원 그래서 하얀색과 검은색이 있었는데 검은색으로 주문을 넣었고요. 이것도 리뷰글이나 후기글 많이 보면서 많이 따져보면서 봤어요. 홈페이지에 가서도 보고 그나마 이게 좀 무난한 것 같더라고요. 17,900원 치고는 말이죠. 그래서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화요일이 지나서 하드케이스가 안 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다음날 지난 수요일쯤에 되어서 기다렸더니 이제는 장비빨 승부수의 모든 걸 갈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제가 뭐 특출나게 좋은 카메라나 마이크를 장착하는 스마트폰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었죠. 그리고 범퍼 케이스를 일단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게 이틀 만에 온 거예요, 여러분. 예, 그것도 빼빼로 된 날 말이죠. 택배 기사님한테는 당연히 오시면은 바카스 드링크 꼭 드렸답니다. 요즘 이때 당시가 그 뉴스에서 그 상하차 하는 것까지 같이 동시에 하는 택배 기사님들이 과로와 그 가로사 때문에 많이 돌아가시는 얘기를 많이 들을 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걱정이 되잖아요. 저도 좀 그런 쪽으로는 좀 걱정이 많이 돼서 택배기사님도 오셨을 때 바카스 한 병씩 이렇게 드리면서 고생하십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 정중히 드리고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근데 이날 웃지 못하게 삼각대랑 같이 왔어요. 근데 삼각대는 그 다음날 왔고요. 범퍼 케이스는 이틀 있다가 왔어요. 예. 아무튼 빠른 배송, 우리나라가 그래도 배송하는 1등 아닙니까? 그래서 택배기사님한테 바카스 한 병 드리고, 그리고 저 참 잘했죠, 여러분? 쓰담쓰담. 아무튼 세워두고 안전하게 방송을 촬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녹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삼각대를 한번 사기로 했고요. 각도 조절, 뭐 손잡이, 뭐 삼각대도 이렇게 샀고, 그리고 범퍼 케이스, 휴대폰을 보호할 범퍼 케이스도 하나 샀고요. 왜냐면은 비 오는 날 혹시라도 찍게 되면은 비를 피해야 되려면은 카드 케이스 정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손 떨림 방지가 되는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찍히는 그 짐볼도 생각을 했지만요, 저는 딱히 그닥 야외 촬영을 많이 하지 않을 거니까 뭐 그냥 패스했습니다. 예, 그래서 삼각대만 있으면 됐으니까요. A80 촬영 테스트 방송으로 현재 저는 컨텐츠 방송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날밝은 가을 풍경을 찍기 위해서 동네 앞산을 올라섰고 사진 창 이미 또 찍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는 조만간에 나중에 한 목요일이나 금요일로 업로드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너무 유튜브가 얘네 때문에 제가 3일인가 4일을 밀렸어요. 유튜브 영상 제작 및 업로드 하는 걸 말이죠. 그런데 아야 다를까 이거 다 맞고 난 후에 그 다음날 유튜브 영상 제작 준비를 하려고 했더니 세상에 유튜브 서버가 오류가 나서 다 터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방송을 또 못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러면. 놀고 먹고 누워서 번글번글 될 수는 없잖아요. 뭐라도 뭐 하나라도
발벗고 나서서 재테크라는 근무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쩌겠습니까 제가? 예? 아무튼 언박싱을 해볼게요. 일단 저의 맥가이버 칼, 그 칼을 갖고서 기깔나게 언박싱을 해보았습니다. 일단은 하드 케이스. 와 여러분 때깔나죠? 요 보십니까? 이거 하드 케이스, 이거 젤리 케이스예요. 여기 위에까지만 되는, 이거는 위 커버까지 덮어주는 하드 케이스고요. 근데 좀 아쉬웠던 게 뭐였냐면요, 설명서가 외국어로 돼 있어요. 아 이거 한국말로 좀 해주지. 그래도 제가 이거 유튜브로 많이 검색해서 찾아봤거든요. 어떤 유튜버 크리에이터도 이거를 리뷰해 준 적도 본 적이 몇 번 있어서. 예. 그리고 아무튼 서비스로 받은 젤리 케이스는 바로 쓰레기통으로 직행해서 버렸습니다. 빠빠이. 요 위에 쭈그러지는 거 봤죠? 그래서 화면 액정을 보호를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깔끔하고 말끔하게 때깔 보십시오 여러분. 끝내주죠. 이게 카메라가 돌아가면서 이게 올라가는 식이다 보니까 이 겉에 커버 이 윗뚱껑도 보호를 못 해주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여분의 스티커를 또 주기도 했지만은 아 이 설명서가 좀 에바였습니다. 외국어로 돼 있어서 말이죠. 윗뚜껑 끼고 아랫뚜껑 끼고 가운데 범퍼 끼니까 색깔이 확실히 파란색으로 고르길 잘한 것 같아요. 생각으로 깔쌈하더라고요. 깔쌈. 끝내줬다 이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작동을 또 해봤어요. 혹시나 카메라가 걸림이 있는지, 혹시나 여기 마감에 이음새가 혹시 뜨는지 그런 걸 좀 보려고 좀 테스트를 해봤어요. 아뷰! 스무스하게 잘 카메라 걸림없이 잘 작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이렇게 촬영하기 전에 한번 또 한번 화면 액정에 시원시원으로 해서 동영상 테스트도 한번 해봤어요. 또 셀카 하면서 징징 테스트도 해봤어요. 앞에서 봤을 때도 제대로 걸림없이 잘 되는지를 말이죠. 테스트는 꼭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잘 됐습니다. 그리고 좀 아쉬웠던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문으로 된 이 설명서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여러분 저는 국뽕주의자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땅입니다. 한글로 좀 설명 해석해서라도 좀 보내주시겠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아무리 이게 외국 제품이라도 할지언정이라도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드디어 짐벌을 살려고 했다가 포기하고 그래도 거치하고 지지할 수 있는 삼각대가 있어봐야 됐다는 생각으로 사본 삼각대입니다. 배송비 포함해서 2만 얼마하고 그리고 11절 대회를 맞춰서 할인 500원 받은 삼각대를 언박싱을 또 한번 맥가이버를 통해서 깔쌈하게 까보았습니다. 액정하면 닦아주는 그 알콘 솜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삼각대 그리고 설명서 그리고 이 카메라 장착할 수 있는 그 홀더도 드렸고요. 솔직히 언박싱을 할 때마다 좀 솔직히 두근두근 합니다. 처음 접하는 삼각대는 좀 낯설게 떨리고 했지만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세팅을 좀 해봤습니다. 설명서는 다행히도 이 하드케이스하고 다르게 한글로 좀 돼있더라고요. 와 오징어 1인이 뭐냐면은 요것 때문에 설명서가 한글이라는 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얘가 한순간에 오징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까본 김에 바로 테스트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원래 삼각대 산 목적이 고정 목적도 있지만은 원래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 이 컴퓨터 자체가 디아블로3도 돌아가지 못할 만큼 후진 20여 년이 넘는 컴퓨터 아닙니까? 그래서 게임 방송을 디아블로는 못했지만 제겐 여러분 뭐가 있는지 아시죠? 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저 PSP 게임기, 요즘은 이제 PSP 게임기가 레트로가 되는데 이 PSP 게임기 제가 게임 기종 그 UMD라고 하는 게임 디스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겸 해서 일단 장착을 해서 고정을 시킨 후에 화면을 클로즈업 해서 PSP로 갓 오브 워 그 테스트 방송을 살짝 녹화 버튼 누르고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와 이렇게 하면은 PSP 게임도 얼추 이렇게 녹화를 하면 되겠구나 하는 신세계를 맛본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괜찮나요?
화면 여기 가도부 하기에 괜찮은 화면 구성이 되었나요? 아무튼 삼각대로 이제 앞으로 이제 가도부 혹은 다른 여타 뭐 제가 가지고 있는 PSP 게임들 종류들을 가지고 게임 방송을 녹화를 해서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계획대로 아무 탈 없이 잘 진행되길 간절히 희망해 보고요. 불편한 진실은요, 스마트폰 영상 촬영 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폰 영상 촬영 시 처음에 제가 이 A80이라고 하는 스마트폰을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아무리 길게 돼도 5분이나 한 8분밖에 촬영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집에서 테스트 겸해서 영상 녹화 버튼을 촬영을 해봤더니 A80 테스트 시간대가 정확히 21분 58초면은 끝나요. 그리고 바로 다음에 연이어서 연결되듯이 이렇게 불편하게 좀 있는데 다행히도 제가 요 A80 자체적인 갤러리 앱에 들어가면은 영화 만들기라고 해서 거기서 편집 기능이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보면서 또 좀 공부를 좀 했는데 화면을 합치거나 또 어느 부분 구간을 삭제해서 날려버리거나 아니면 글씨를 넣고 하는 그런 편집 기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공부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 다행히도 최근에 제가 산에 올라갔다 온 거 그리고 최근에 제가 영상 몇 개 진짜 저 여기 현재 여러분들께 비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은 제가 솔직히 영상을 솔직히 많이 찍어놨습니다. 브이로그 형식으로서 이제 다른 컨텐츠가 또 하나 생길 텐데 그걸 통해서 제가 그동안 있었던 A80으로 촬영했던 영상 기록일지들을 이제 업로드를 조만간에 하게 될 텐데요. 60프레임에 1080 뭐 화질 개선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녹화 형식으로 해서 올려주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올리고 브이로그 감에서 올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아시다시피 제가 원래 A80을 산 이유가 그런 브이로그 영상 목적도 있지만은 여기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PSP 게임 방송을 녹화를 떠서 여러분들에게 게임 방송하는 영상을 여러분들에게도 올려보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어때요? 좀 구도는 좀 괜찮나요? 저도 이제 삼각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대를 통해서 고정을 해서 여기 보시면 가도보 여러분 보이시죠? 가도보뿐만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PSP 게임 중에서 뭐 굴루레이서도 있고 리치레이서도 있고 천지의 문이라고 하는 RPG 요소에 MMORPG 요소의 게임도 있으니까요. 그런 거 해서 제가 꼭 업로드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기도 할 테니까요. 많이 시청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게임 방송은 좀 이따 할 것 같고 일단은 제가 여기다 녹화를 진짜 여러분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이미 테스트는 다 마쳤고요. 그리고 방송 촬영할 브이로그 영상 기록물들도 한 8가지 정도는 제가 다 저장해둔 상황입니다. 제가 일단 노트북으로 옮겨놔서 그거 조만간에 현재 많이 밀려진 유튜브 영상들 다 올린 후에 브이로그 영상 촬영 일지들도 올리고 그리고 이 PSP 게임기를 가지고 가도부어 게임을 하는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려 주십시오. 저 삼각대 있는 남자입니다. 저 A80 카메라가 아닌 A80 공기계로 촬영하는 남자입니다. 여러분 조만간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이것 때문에 일주일 그러니까 11월 9일부터 11월 14일까지 좀 시간이 더디게끔 걸렸던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졌고 많이 좀 더뎌졌다는 걸 인정합니다. 어느덧 11월 9일부터 11월 21일 안까지 제가 좀 많이 다산다난했고 많이 밀려있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도 부지런히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요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많이는 좋아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사진이나 이렇게 야부를 터는 방송이 아니라 영상 촬영을 꼭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나를 위해서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을 특히나 위해서 촬영 장비감에서 A80이라고 하는 공기계 폰도 샀고요. 그리고 A80이 방수 방진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 걸맞는 보호 케이스를 하나 샀고요. 그리고
삼각대를 샀습니다. 차량 장비로서 말이죠. 아무튼 이 세 가지 기점으로 이제 돈 더 이상 나가지 않은 쪽으로 해서, 왜냐면 제가 지금 좀 너무 쪼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상 업로드 하는 쪽으로 해서 촬영도도 많이 다양스럽게 많이 해가지고요, 여러분들에게 기쁨 주고 사랑받는 윤호가 되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윤호가 되어야겠습니다. 윤호의 도전, 여러분, 윤호의 브이로그 뭐다? 촬영 준비 만담 끝! 이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 촬영 장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사진 한 컷 한 컷 올리면서 야부를 터는 게 아니라 영상을 송출하는 형식으로 해서 영상을 녹화를 떠서 그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뭐 하나 빠짐없이, 뭐 하나 흐트러짐 없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윤호의 도전 브이로그 오늘은 촬영 준비 만땅 끝! 커밍 순! 기대하세요 여러분. 윤호의 브이로그라고 하는 새로운 컨텐츠로 해서 여태까지 제가 촬영한 모든 영상 기록일지를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열심히 해서 부지런히 유튜브 업로드하는 최선을 다하는 윤호의 발전해 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